야, 너 뭐 매주 띄우냐 이 자식아? 아, 완전 얼굴이 맛이 갔네. 아유, 아유, 모르겠다 정말. 아니 10달 동안은 애들 때문에 그렇다고 쳐. 아 그럼 이제는 내 생각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야, 아내 의무 중에 하나 뭐야 정말? 에이, 너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. 야, 부부 사이에는 막 대화로 풀어야지. 너 그 토킹 어바웃 그것도 모르냐? 애들 말고는. 이제 나 같은 건 아예 신경을 안 쓰더라니까. 아, 정말 존심 상해가지고. 에이, 그저 피곤해서 그렇지. 나이 먹고선 애 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. 부부 사이끼리만 솔직히 대화로 딱 풀어야지. 솔직? 아, 좋지 솔직. 야, 내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해서 요새 같아서는 우리 좀 얼굴 보이가 무서워. 어? 이거는 세수를 하고 사는 건지 얼굴은 그냥 맨날 푸석푸석해가지고 몸매 관리는 또 하는 건지 그냥 이게 무슨 오뚜기 허리같이 돼가지고 벨트를 매줘야 어 자기 여기가 어리구나. 야 이 지금 이 정도라니까. 야, 야 지금 형한테 거짓말하고 있어. 넌 뭐 집에서 코끼리 키우냐 인마? 여보세요? 저기 김석구 씨 핸드폰이죠? 예 그렇습니다만. 예 누구시죠? 네? 아 예. 예, 근데 왜, 예, 무슨 일로, 네? 예, 예. 아니, 뭐, 그러죠, 뭐, 그럼. 예. 누구야? 뭐가? 여자잖아. 근데? 너 옛날 버릇 다시 나오는 거냐? 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? 여자 전화잖아, 임마! 아, 나 진짜. 야, 너 네가 아무리 내 친구에다가 또 처남에다가 이렇게 사업적인 파트너이긴 하지만 지금 너무 사생활 침해하는 거 아니야? 뭐? 사생활? 아 이거 아, 내가 담당하던 은행 고객인데 다른 대출 담당자 그 사람 좀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전화한 거야. 아, 됐어? 정말? 야, 네가 해볼래? 야, 해봐. 난 그냥 매형이 워낙 멋있어서 어디 가나 인기가 많으니까 불안해서 그랬지. 아, 이렇게. 어머, 어머 이게 뭐야? 요 며칠 긴장을 풀었더니 아주 살이 금세 붙어버렸네. 이러면 안 되는데. 하기야 뭐. 집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뭐. 아 근데 엄마는 집에 와주면 안 되나? 무슨 엄마가 그래? 보고 싶어 죽겠구만. 기집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먼저 전화 한 통을 하네. 어이구 시댁이냐고 원도 도움 될 것 같지도 않더만은 애들을 혼자 보려면 만만치가 않을 텐데.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까짓건. 야, 우리 이쁜이들! 오늘 엄마랑 외출이다, 응? 알았지? 응? 우쭈쭈쭈쭈. 너무 신난다, 응? 콧바람 좀 쐬보자. 으쌰! 으쌰! 아니 이 아가씨는 그냥 은행 찾아가갖고 대출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되는 거지 그걸 나한테 꼭 소개를 받아갖고 가야 되나. 참 무슨 자기가 VIP 다니면서 아니 자기가 부탁을 했으면서 왜 이렇게 안 와? 추워 죽겠네. 어머 아람아 우람아 아빠 회사 앞에 나와있네. 이 시간에 웬일이지? 안녕하세요. 아 저기 은행 문 닫을 시간 다 됐는데 들어가시죠. 저기요. 예. 날씨도 쌀쌀한데 커피 한잔 할래요? 네?
대출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커피나 한잔 하자고요. 하세요. 아니 은행 안으로 안 들어가고 어딜 가는 거지 둘이서? 잠깐만 저 여자 지금 이게 뭐야? 네? 아니요, 뭐. 저기요, 나 물어볼 게 있어요. 난 좀 직설적이고 솔직한 편이거든요. 우리 사귀어볼래요? 네? 사귀자고요. 나야 뭐 회사지 왜 어디긴 어디야? 어 정말 회사라는 말이지? 아 그럼 아니 왜 내가 그러면 왜 갑자기 그런 거 왜 물어? 아 그냥 전화했어. 그래 그럼 자기 일 봐. 이게 뭐지? 지금 이게 뭐야? 아니야, 별거 아닐 거야. 야, 정말 이상하지 않냐? 아니 왜 회사라고 하냐고. 내가 다시 물어보기까지 했는데. 아유 일 때문에 만난 거면 회사라고 할 수 있지. 그걸 갖고 왜 그래? 야 안녕하세요. 우리 자기가 그냥 보통 남자들처럼 평범한 타입이면 내가 이렇게 안 불안하지. 누가 봐도 유부남 같지 않고 멋지잖아. 아이고 정말. 내가 결혼 전에도 너네 회사 갔을 때 둘이 얘기하는 거 봤다니까. 피부관리실에 한 번이라도 가본 여성분이라면 어머. 아 저거 본 적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. 저기 집에 저기 집에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, 얼굴 좀 못생긴 게 집에가 우리 여성분들 메이크업 지우고 나서 얼굴에 잔여물이 야 끊어 끊어. 집에 일찍 들어오네. 무슨 소리야? 회사 끝났으면 집에 일찍 들어오는 거지? 자기야 아까 정말 은행에 있었니? 어? 은행에 있었냐고. 그건 왜? 지금 내 얼굴 보면 분위기 안 나와? 빨리 말해봐. 어디 있었냐고. 왜 말을 못해? 그게 말이지 이제 내가 은행을 말이지. 아까 그 여자 누구야? 어? 여자? 왜 자기 오늘 회사 근처에 왔었어? 내가 다 봤단 말이야. 근무 시간에 여자랑 어디 갔다 오는 길이야? 응? 아 나 정말. 아니 지금 날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데? 어? 지금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로 얘기하냐고? 허? 아니 왜 열을 내고 그래 진짜? 아, 나, 그 여자? 그거 내가 대출해줬더니 어? 고맙다고 커피 한 잔 산다고 얼마나 졸려든지 나 귀찮아 죽겠는데 억지로 그거 따라 나갔던 거야. 참나 여자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카드가 그냥 달마다 펑크야. 어?
그래서 내가 그 대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꿔준 거거든. 그리고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대책 없이 살면 어떡하냐. 내가 따끔하게 얘기해줬어 그냥. 정말이야? 그럼. 난 또 그런 줄도 모르고. 그리고 말이야 지금 서방님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. 에이. 자기야. 자기야. 미안해. 응? 잘 밥 안 먹었지? 그럼 배고파. 빨리 차릴게. 응? 미안해. 앞으로. 알았어. 유부남이라.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나쁠 것도 없지. 부담도 안 되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. 아무리 그래도 의심할 걸 의심을 해야지. 내가 이렇게 이쁜 쪽 옆에다가 두고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냐? 정말이지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쁜 섹시에다가 저렇게 또 토끼같이 이쁜 애들까지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? 나는 그 바람 피는 인간들은 이해 자체가 안 가. 나도 뭐 요즘에 뭐 애인 없는 유부녀들 없다는데 나 정말 이해가 안 간다. 그치? 그치? 그럼. 그러니까 좀 진짜 다시는 그런 생각하면 그냥 좀 나빠. 잘했죠. 미안해 자기야. 애들 자지? 응? 불 끌까? 오랜만인데. 알아봐. 얘들아.